안녕하세요. 만투. 만투. 1월인데 너무 추워. 1월이 원래 제일 춥지 않니? 바다가 오르더라니까 영종도에. 그래서 내가 미쳤다 이랬는데 눈이 미친 듯이 온 거야 여기.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추운 듯. 예, 그거 몰라? 유튜브에서 봤나? TV에서 봤나? 러시아에 살다 오시는 분들이 한국을 왔더니 다 와 너네 이 추위는 별것도 아니지 러시아 엄청 춥잖아 이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존나 추워 한국 존나 추워 막 이랬댔잖아. 그리고 러시아 사람은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데 소주는 물 같냐 하면서 숙취 때문에 죽겠어 숙취 때문에 내가 나도 술 못 먹어 술 못 먹어. 나 태국에 갔었는데 5리터 파카를 파는 거야. 봄에 입을 만한 패딩 같은 거 있잖아. 얇은 패딩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다고 너무 경량 패딩 같은 거 말고 이걸 누가 입는다고 이거 여기서 봐라 이랬거든? 어머 야 태국에 1월에 그거 입고 다니는 거 알아? 태국 사람들? 근데 태국에 태국도 1월달 이런 데 가면은 저녁에는 수영 못해 추워. 태국도 가디건 정도는 걸쳐야 되는 그 정도거든? 야 근데 무슨 야 패딩 입고 다니는 거 내가 기절했다니까 내가 진짜. I love coffee I love tea. 아니 나 갑자기 썰이 생각났는데 얘들아 얘기 들어봐. 앞전에 부스터샷 썰을 풀었잖아. 갑자기 열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서러워지는 거야. 사람이 아프니까. 그래서 사실 본 집이 20분 거리거든요. 근데 진짜 이거 핑계가 아니라 집이 내가 너무 바쁘니까 정말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. 가족들이 안 모이더라도 나랑 아빠랑 얼굴 보는 게 진짜 6개월에 한 번 보면은 잘 보는 수준이란 말이야. 바쁘다 보니. 그래가지고 요번에 좀 아프고 어차피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집을 가야겠다 생각해서 내가 집을 갔어 요번에. 그래서 집을 가고 있는데 뭔가 아쉬운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하고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 막 시끌벅적한 거 좋아하시잖아. 그래서 내가 여동생한테 연락을 했어. 야 너 웬만하면은 오늘 저녁에 와라. 나 지금 오늘 조금 한가해서 집에 왔는데 아빠도 혼자 있고 하니까 너는 항상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좀 와가지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앙탈이라도 부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래서 여동생이 온 거야 집에. 그래서 여동생, 나, 아빠 이렇게 있었다. 남동생은 일을 하느냐고 못 오고 같이 밥 먹고 그때 커피를 시켜 마셨어.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TV 시청을 되게 좋아해. TV 시청을. 그래가지고 내가 70인치를 사드렸어. TV가 얼마나 크겠어.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우리도 막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면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어. 막 자연인이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자연인이다 보다가 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. 근데 그 일전에 계속 TV를 보는데 리모컨이 약간 늦게 먹히는 거야. 늦게 채널을 돌리면은 안 돌아가고 막 5초 10초 뒤에 돌아가고 계속 그러는 거야 가끔씩. 그럼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있다가 자연인을 보고 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거 좀 딴 거 좀 보면 안 돼? 내가 이랬어 했더니 보라는 거야. 그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지? 성인 채널이 나오는 거야. 너무 적나라한 성인 채널이 나온 거야. 새벽이었거든? 방송에서 말도 못할 정도의 너무 적나라한 게 나는데 리모컨이 안 먹히는 거야. 내가 이랬어. 근데 우리 아빠가 다행히도 뭐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를 보고 여동생이랑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. 그런데 이렇게 돌렸어. 그랬더니 한 10초 뒤에 돌아간 거야. 그래도 여동생이 막 웃고 난리 난 거야. 근데 아빠가 왜 그러니? 그래서 아니 나 TV 돌리는데 성인 채널이 나왔어. 아니 이거 무슨 리모컨이 왜 이렇게 안 먹혀? 그랬더니 그거 며칠 됐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우씨 놀래라 내가 이랬거든. 아이고 별거 가지고 막 이러더라. 그러고 있다가 또 부시리 같은 거 먹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알지? 또 채널을 돌렸단다. 근데 채널 돌리는데 여동생이 나보고 또 그러다가 성인 채널 틀지. 아니야 나 그거 이제 번호 기억해가지고 이제 나 잘 돌릴 수 있다고. 그러고 있다가 뭐니 이거 또 돌리는 성인 채널 또 맞던데 알지? 리모컨 고장난 거. 그래가지고 벼랑간에 아빠 나 여동생 해가지고 그거를 10분 동안 틀어놓고 이거 어떡하냐면서 진짜 셋 다 발이 바쁜 거야. 리모컨 돌아가지도 않고 막 리모컨 빠뜨려 어떡해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돌아다 너무 적나라한 거야. 진짜 레알 적나라해. 대한민국에 이런 영상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TV에 나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나오는데 진짜 안 돌아가는 거야. 우리 아빠가 귀가 잘 안 좋으니까 소리도 이빨 켜놓는데 야 소리는 막 진짜 막 인천 바닥이 다 들릴 것 같고 아빠 빨리 건전지 줘. 건전지가 리모컨 자체가 고장이 난 거야. 이게 손질이 잘 안 되나 봐. 그래가지고 TV 이거 끌라고 수동으로 어떻게 뭐 모니터 뒤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나중에는 모니터 껐잖아 우리. 와 그래가지고 진짜 알지 셋 다
근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그런 거야. 아빠 못 봤어. 괜찮아. 이러는 거야. 오, 나랑 여동생한테 걔 민망할까봐. 여동생 옆에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웃고 웃고 난리가 난 거야. 그래서 나는 저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거야 지금? 이러면서 야, 나 진짜 걔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. 그래가지고 알겠지? 그 이거를 다시 콘셉트를 꼽아야 되잖아. 그래서 내가 아빠랑 여동생한테 나가있어. 내가 선두에 서서 채널을 돌려놓든가 채널을 없애든가 할 테니까 나가 있어. 키면은 바로 얘네들이 또 뭔가를 시작할 것 같으니까 앞에 선두를 쓰겠어. 그러니까 둘이 나가. 아빠랑 여도 나가 있고 나 혼자 켰는데 아! 아! 소리가 너무 또 크니까 아! 야! 이러면서 막 채널 존나 걸려. 아! 제발 소리라도 내지 마! 왜 그렇게 오래하고 뭐가 그렇게 격렬하고 뭐가 그렇게 또 노골적인지 난 세상에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야. 진짜 오래하고 많은 것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니까. 만신사람 나갔다고 하고 그냥 추릅추릅 소리만 내고 뭐가 그렇게 아픈가 봐 막 이렇게 끙끙 앓는데 말을 안 하니까 국적을 모르겠는 거야. 국적을. 아유. 그래 생각해봐. 너네 형제 자매와 부모님과 그걸 볼 수 있어? 국적을 알 수 없게끔 말도 안 하고 이상한 이런 소리만 들리고 막 이상한 앓는 소리만 들리는데 볼 수 있어? 다 노골적이고 저는 그냥 TV를 부술 것 같아요. 아 그러기에는 너무 고가입니다. 고가. 나 때는 한번 그런 적 있어.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이상한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게 나온 거야.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싫어했어. 약간 반감을 가져. 그런 영상이나 이런 매개체에 나는 약간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거든. 어느 날 우리 아빠가 그걸 들고 온 거야. 그 전단지를. 그래서 날라온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아빠 말로는 방에 있고 막 그게 아니라 옛날 집에 마당에 있었는데 그 마당에 어디 구석탱이 있었대.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나보고 이런 거를 보냐 너도 다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. 아니라고 했어. 우리 아빠는 아니 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너무 분한 거야. 나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를 울었어. 난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이걸 봤다고 다 컸다고 그러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그게 하루 동안 울고 진짜 소리 빽빽 지르고 집을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다 진짜.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싫었어.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싫었어.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했어. 그런 게 문자도 본 사람은 없겠지만 걸리면은 진짜 맨날 싸웠던 것 같아. 난 그런 거 너무 안 좋아해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뭔가 그런 관계가 사랑이 있거나 호감이 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막 기계적이고 뭔가 되게 인위적이며 누군가의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 그러니까 난 그것도 너무 별로고 그냥 그런 게 그냥 모든 게 그냥 나는 반감이야. 그런 게 너무 싫어.